그 이번 책을 쓰시게 된 이제 배경이 이 전세 사기하고 연끌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이2030 연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연끌을 주목을 했냐면, 네. 제가 이제 2007년도, 6년도, 7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죠. 막판. 그때 또 우리나라가 집값이 엄청나게 뛸 때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정말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결국은 안 샀어요. 네. 뭐못산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집값이 이제 그몇년 뒤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쵸. 한참 떨어졌었거든요. 네. 뭐 강남 음마 아파트가 40%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때 뭐 사실 뭐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집 있는 분들이 중심이겠지만. 사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도 않았고, 보통 한30%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정도이긴 네. 했었는데, 그러다 다시 약간 지금 요즘에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연끌을 그 당시에 하우스포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있는 돈 다, 없는 돈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집을 들어 샀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이자는 이자대로 그쵸, 나가면서 예. 집값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깡통 전세가 아니라 깡통 저내 소유 자가주택이 돼버린 그쵸, 예, 거예요. 그쵸. 내가 샀던 집보다 값보다 더 떨어진 거니까. 네.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이 주거 문제를 결국은 생애 주기로 이렇게 나눠서 자꾸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주거 문제에 우리가 매몰돼서 산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연끌도 그렇고. 연끌을 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을 잘 타면 좋은데, 그잘 타면 다 집으로 부자 되지, 그런 게 아니지 그쵸,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집 문제 때문에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게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써서, 나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됐을까 생각 갖고 해보면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60%에서 80%까지 공공주택에 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살다가 돈 벌어서 자기 집을 사는 사람들 있죠. 물론 자기 집이 워낙 비싸긴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그 나라 국민들의 60에서 80%나 되는 그 대다수의 3분의 2 가까운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내가 버는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할수 있고, 또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한 6개월 내지 1년을 쉬면서 뭐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좀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좀 다양한 걸 접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이 어떤 이 중압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주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주거가 좀 안정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연끌이라는 걸까지 해가면서 빨리 주거 문제를 안정을 싶어 하는데, 그럼 집을 연끌을 해도 뭐라 되거나 집을 사서 그다음부터 집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지를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렇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연끌을 좀 이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뭐 연끌에 빠진 이유야 뭐 불안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워낙 요즘엔 정보가 많으니까, 프로테크라고 표현도 나오지만 요즘에 그냥 뭐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오니까, 뭐저 정도면 내가 뭐할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대출도 상당히, 아까 전세 대출이랑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도 얼마나 편합니까?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출을 저 제한을 걸어놓긴 했어도, 어쨌든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옛날보다는 여전히 괜찮은 거고. 뭐 언론이나 유튜브 블로거들 뭐에서 막 이렇게 막 집값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뭐 바람 잡은 사람들도, 그래서 뭐 무슨 저 뭐야 그 오정 뭐 이런 네, 얘기도 부동산 나오긴 오정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연끌 오정 뭐 이런 거. 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주거보다는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고 활용해 왔다라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30들이 연끌에 빠진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2030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통해서 대부분 자산을 축적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 노하우,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노하우를 결국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수를 하다 보니, 너무 어려요. 너무,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부동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거가 아니라 자산 축적이나 투자나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너무 이제 무게가 쏠려서 인식을 하는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 평생 집은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내 뭐 자식 처자식이랑 이렇게, 이렇게 뭐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서 몇 억을 더 튀기고 그다음에 나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가 또 튀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는 집 몇 채가 있어서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문화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뭐 연결한 분들이 다 그런 목적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30들이 이제 부동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네. 그쪽에만 쓰는 게 아쉽다는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거를 다른 분야, 자기의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뭐 어떤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 네. 다른 분야로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시니까 요즘 또 2030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는 분들은 굉장히 학습 의지도 높잖아요. 네. 부동산에 어떤 주식에 어떤 굉장히 공부도 네. 저희 또래 분들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뿐이지. 네. 그러면 책에 써주신 그 생애주기별 주거 전략은 네. 이건 뭐 내 집 마련 플랜과 좀 다른 건가요? 뭐 어떤 취지에서 이거 내 집 마련 플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네. 그 생애주기별로 이 부동산을 접근하자라는 얘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투자나 이 어떤 자산 축적의 어떤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투자라는 것과 이 주거라는 거에 어떤 그 밸런스를 좀 가져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그렇게 생애 주기라는 걸 했던 거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라는 게 결국은 뭐 20부터 시작해서 60, 80까지 뭐 70, 80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10공까지 아주 뭐 학생이가 치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읽히면 이렇게 통식적으로 이렇게 쪼개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번 한때 20대 때 좀 실패하더라도 30대 때 좀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0대 때까지 조금 잘 못했더라도 40대부터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묵묵전에 계속 기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뭐 제가 60대 다 은퇴하고 나서 돈 벌어가서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는 60대 넘어갔을 때는 집을 여전히 네.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주거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네. 좀 이렇게 폭넓게 다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내가 60대 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생각을 별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네. 물론 부모님한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 60대 때들은 보통 이런 시기니까 그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저 사례가 가장 좀 보편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아, 지금 50대들은 저렇게들 집 문제가 되는구만. 그럼 나도 뭐 큰 문제 없으면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그러면 나는 집을 한 채만 마음에 안 들어 두 채 이상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 되기에 필요한 그런 준비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세금 문제도 같은 경우 특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밸런스가 깨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내 삶에 그게 이렇게 좀 억압이 되는 중압감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작가님 쓰신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주거가 바뀌는 다섯 가지 시기였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든 연끌을 하든 집을 사가지고 이 집을 일단 서울 안에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한강변으로 뭐 그렇죠, 한강변에서 이제 빌딩 건물주가 되는 게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상향적인 그런 이제 부동산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작가님께서 이 다섯 가지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집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의 기본은 사실은 주거의 무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실린 거고요. 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집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한테 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책에서 이제 집사람의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던 게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격언, 그 집 관련된 여러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전문가들의 조언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본다면은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안락한 집은 행복의 큰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과 선한 양심 바로 다음 순입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아포리즘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안식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뭐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동안 정말 뭐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 막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상사한테 쪼이고 후배한테 뭐 밀리고 네. 등등등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럼 딱 끝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딱 집에 갈 때의 느낌. 집사람이 기다리고, 우리 아이가 뭐 기다리고, 심지어 우리 강아지가 나를 기다리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 뭐 된장찌개, 뭐 반찬 두세 가지지만, 집사람이랑 둘이 회사에 싹 있고, 도란도란 앉아서 뭐 맥주 한잔 반주를 하면서, 네. 그냥 뭐 이를테면 그런 식의. 이게 굉장히 뭐 유치 찬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순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집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꾸 이제 편안한 게 집에서 쉬고 이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꾸 나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걸 하기 위한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대학 입학 전, 직장 입사 전, 뭐 결혼 전, 자녀 입학 시기 독립 전, 자녀 독립.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자녀, 그 좀 뭡니까? 대학 입학 때부터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딱 내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여를 받아서 또는 부모님이 이제 주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심지어 고시원, 원룸 이런 데 시작을 해서 살다가 뭐 월세, 뭐 단칸 월세 또 그러다가 이제 두 칸짜리 월세 또는 전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사거나 이러면서 이제 방 한 두 칸짜리 집에서 뭐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 다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랬을 때 내가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없는 현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내가 강남의 건물주가 되겠다고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너무 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좀 넓혀놓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이 주거 문제, 그러니까 집 문제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직장 생활 뻔히 하고 그냥 퇴직하고 나와서 이런 거 방법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약간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고 살면서 내가 다른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내 에너지를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또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상상입니다만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정말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 결국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만큼 네.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쪼개놨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정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평균 연령이 남자도 이제는 거의 90에 육박해 지금 여자는 이미 90에 거의 육박하고 남자도 지금 80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님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더할 거고 저만 해도 아마 90 이상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 40년 이상 남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이렇게 늦었지만 조금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죽을 때 편안하게 내 집에서 죽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주거 문제는 내 평생 주거 문제는 나름 성공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작가님 계속 이제 집을 이제 주거와 거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절대 빼놓고 그런 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면은 작가님이 그 강조하시는 그 삶의 윤택함이라든지.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집에 쏟지 않고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끌 얘기를 결국은 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영끌은 사실은 따지고 휩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영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그냥 스트레스 덜 받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영끌을 만약에 하든 뭘 하든 그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될 때가 되기 전에 사실 대부분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예를 들어 5억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3억 이상이 내 돈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휘둘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면 내 돈이 1억이나 2억도 채 안 되고 네. 3분의 2 이상이 대출이기 때문에 사실 휘둘리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신용이나 이런 걸 남의 돈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휘둘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걸 투자라는 걸 포기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지금은 거의 90%, 95%가 투자나 투기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이 상황을 5대5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6대4 정도로만 이렇게 좀 낮춰놓는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도 좀 적을 거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신혼부부만 돼도요. 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7년까지로 좀 돼 있거든요. 공식적인 네. 신혼부부가. 네. 결혼한 지 7년인데도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 신혼부부들한테는 정부의 그 부동산 주거 관련된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대출, 전용 대출, 그다음에 대출 금리, 네. 그다음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가점제에 해당이 돼야지만 대출 저 집을 분양 받을 수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뭐 절반 가까이가 이 신혼부부들 위주로 공공주택이 공급 정책이 짜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뉴홈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그 표방하고 있는 이제 이 공공주택 정책이 뉴홈인데 뉴홈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이런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뭐 그런 어디 뭐 강남에 무슨 뭐 어떤 그런데 뭐 어디 뭐 이런 식의 주택들 민영 주택들도 네. 있긴 한데요. 공공 주택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뉴홈 같은 경우 좀 고향 이런 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되게 입지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그런 데 같은 경우 이 신혼부부 같은 젊은 분들을 위한 그런 분양 그 어떤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분양이라는 게 내가 한 번에 당첨된다는 건 드물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신혼주택 7년 적용 7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7년을 뭐 10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신혼 젊은 부부들이 집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혜택을 정부에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영끌이니 전세상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분들이 어쨌든 젊은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좀 더 폭넓게 알고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막 어디서 뭐 할 때 막 쓰려고 예를 들어서 뭐 과천에 어디가 뭐 8개 뭐 3개인가 얼마인가 분양을 받았던 건데 자격 미달해가지고 그게 일반 분양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여기에 뭐 몇만 명이 모여서 8만 대 1년이 얼마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나온다. 우리는 화려하게 그것만 보는 거죠. 네. 8만 대 1이래. 야. 그거 되면 로또 아니야? 네. 그렇죠. 되면 로또지만. 아 그런데 늦는 걸 뭐 늦는 거 자체를 뭐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건 사실 로또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내 부동산 문제, 내 주거 문제를 로또처럼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것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사실은 다 뭐 지금 대표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슬기로운 부동산 20살부터 시작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걔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좀 물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가족, 제 친인척 중에 이제 사기 당했던 제 가족 중에 하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도 물론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밸런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는 얘기는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휩쓸려 다니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제가 처음에 우리 부자 애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제가 많은 많지 않은 부자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남이 투자하는 방식들에 별로 안 따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하는 방식, 즉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경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찾기, 즉 남한테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가 아무래도 될 거고 그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무조건 저 사람들은 사기꾼 이렇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중에서 내가 끄집어낼 건 뭐가 있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냥 뭐 시간대별로 한다면 굳이 뭐 보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유튜브가 됐든 일반 제도권 방송이었든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 이게 돈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은 결국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결국은 가장 핵심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선생님의 이 책은 부동산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왕이면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의 저자 임종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